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 그 시장 파트로 가겠습니다. 교재로는 46페이지로 피시면 됩니다. 46페이지 가시면은, 46페이지 부동산 시장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 파트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이 주택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능보다는 특성이 더잘 나옵니다. 그죠? 특성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하고 특성하고 주택시장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예전에 제가 넘겨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 5번에 제가 예전에 그 야매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 왜차 안에서 할인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 이제 갈 거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것도 이제 계산 문제를 빨리 푸는 네일리의 소매일러 법칙도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계산 문제가 11번을 한번 보세요. 11번을 보시면은 여기 입지 계수입니다. 무슨 계수다? 입지 계수. 입지 계수가 원래 이제 입지 파트인데 원래 여기 저자분은 이제 개발 파트에 넣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입지 파트를 좀 빨리 풀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뭔가 또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한 번에 이제 푸는 방법으로 이제 입지 계수를 한번 마지막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일단 이론을 가야 되니까 4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48페이지는 시장의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 자고가 정량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일단 이론부터 먼저 가고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상이기 때문에 기준을 놓는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 우리 시장도 완전하다, 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경쟁 시장이다. 자, 그럼 우리가 현실 시장이 다 그렇거든요. 완전한 불완전인데, 자, 우리가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다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틀린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완전 경쟁은 다수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은데, 부동산은 자,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고가. 그럼 유효소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그러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때요? 시장이 유효소가 많습니까? 제한돼 있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진입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죠. 다 똑같은데 우린 동질하다, 비동질성이다. 비동질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시장에 진출입이 용이하죠. 시장에 지니까 태거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시장이 진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가장 이제 또 마지막이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린 완전해요. 정보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정보 비용이 또 수반되고 또 초과인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는 자 시장 참여자 수가 우리 부동산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고 상품이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시장 진입 장벽이 우리가 굉장히 많죠. 진입하기가 어렵고 완전한 정보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예요. 그걸 가지고 좌측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걸 들어가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가볼게요. 특성을 가면은 지역마다 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국지성이라는 말을 써요. 시장의 국지성.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말을 쓰는 건 지역마다 국한돼 있다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전국이 있고,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문화협회는 자 이게 천 원이면 전국에 다 천 원이죠. 옮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옮겨요, 못 옮겨요. 그럼 얘가 만약에 문화협회는 초과 공급이다 본다면 여기가 초과 수요다 보면은 트럭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얘는 수급 조절이 부동산 안 되죠. 그럼 지역마다 가격 격차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세종시도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동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는 자 이거는 물건마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분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다룬다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무슨성을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이죠.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은 첫 번째 보시면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지와 그 다음에 이따 그대로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이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같습니까? 다른 가격입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위치 규모 용도에 따라 부분시장이 나열돼 있죠. 부분시장별로 나오면 부동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개별성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그래서 장기의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 장기적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두 번째 단기적 가격 왜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적시 안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르고 있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묶어보세요. 비조직, 비표준화, 비공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다 여기 앞에다 그냥 있어요. 비가 들어가요. 비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이 비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질하지 않고 비공개합니다. 자, 그 정보를 비공개하게 되면 자, 그냥이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어렵고 잘못하면 수집이 많이 들어가죠. 일물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품이 개별성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고 자, 치판 중에는 본사에서 물건 떼어다 팔 수 있죠. 그러다 조직이 있다 보니까 되는데 부동산 상품이 틀리니까 물건 떼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럼 조직이다 비조직이다 비조직성 그럼 다 앞에 비가 들어가요. 비표준화 비조직 비공개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문성 때문에 그렇다 개별성 그래서 앞에다 우리가 비조직 비동그라미 치시고 표준화에 표준합니까 비표준합니까 비공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연계라는 자체는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자금을 값싸게 받아서 대출받아서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야겠죠. 그죠? 금융시장과 연계가 되고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좀 저하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나타나겠죠. 여기까지는 기능이다 특성이다.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면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볼펜하고 부동산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볼펜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볼펜은 천 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다 틀리죠? 그 비공개성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 캐릭터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그냥입니까? 다 현금과 교환은 합니까? 교환하죠. 교환이라는 것은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왜 자고가 정량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 자, 자가 뭐죠? 자원 배분이죠. 그죠? 자원 배분. 자원을 배분하고 또 공간을 배분하기도 하죠. 자, 주의하실 게 고환 기능이야? 교환 기능이야? 교환. 그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원 배분 공간은 이제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공간이 배분되고 교환은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격 창조라는 것은 자, 가격 창조는 자,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을 접점에서 어떻게 돼요? 중개업자가 가격을 형성시키기도 하죠. 창조시키기도 하고요. 자, 정보 제공도 합니다. 정보 제공.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 자, 농지가 택주로 바뀌면 질이 안 높아져요. 땅의 질이 높아져요. 그럼 건물 올리니까 양도 늘어나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품질이 제공되면서 도시가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의 결정이 부지 경쟁에 의해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자고가 정량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비공개성은 이건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그럼 자고가 비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2번이, 그러면 어떤 게 틀렸을까요? 2번에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어떤 거겠어요? 자, 자가 있죠. 자, 고 있죠. 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나와야 되죠. 비공개가 기능입니까? 특성입니까? 특성이죠. 비공개성은 특성이잖아요. 그럼 비공개성이 기능, 어떻게 돼요? 기능이에요? 이건 특성이에요. 특성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자구가 비양하면 안 되잖아. 정량해야 되잖아. 그죠? 그 비공개는 특성이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죠? 양과 질의 조정은 기능에 들어가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그 특성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3번 스타트. 이 프린트 하나 남는데 하나 남는데 출력한다 그러는가요? 예? 아, 쉬는 시간에 가져가세요. 예. 아니 두 분이서 한번 예. 쉬는 시간에 좀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렇죠? 네. 3번의 정답은 옳은 거는 4번이 정답이죠. 자, 볼게요. 1번. 1번은 못 들었죠?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서 장기적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급은 어디에 안 돼요? 장기 안 돼요? 단기 안 돼요? 단기의 가격 왜곡되고. 예,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지화? 국지화는 무슨 수성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이고. 아까 유사한 부동산끼리 부분시장은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됐죠. 자, 그럼 그냥입니까? 요거는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 무슨 수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고치셨어요?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고 내구성 개별성이 부동산 재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전하게 뛴다는 게 4번이 맞죠. 그런가요?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불안전과는 관계가 없겠어요? 불안전하게 만들겠어요? 만들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9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주택시장. 자, 주택시장은 뭐냐면 제가 문제를 드린 거를 그대로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프린트는 계속 모아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계단계의 문제입니다. 단계단계. 그럼 주택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이 단어가 헷갈려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자, 따라해보세요.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분류. 분석이에요? 분류예요? 분류가 불안전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안전하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토지, 자, 주택마다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분석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주택시장의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완전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물리적 주택이 틀리죠. 그래서 물리적 주택이 다 달라요. 이질적으로. 그래서 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가 쉽다, 곤란하다. 곤란해요. 물리적은 곤란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우셨을 때 주택이 만약에 301호와 302호가 틀리더라도 그냥입니까?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었죠. 그럼 주택 서비스는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동일합니까? 효용은 주는 건 같죠. 그래서 효용적인 면에서는 자, 용도적인 면에서는 그냥입니까? 동질적입니까? 그러면 분석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는 불완전으로 분류하지만 분석 자체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갈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자, 이따 문제 풀때 봐봐. 물리적 주택 나왔어. 분석 쉬워, 곤란해. 곤란해. 서비스 나왔어. 효용 동질적 나오면 이건 어떻게 돼? 가능해. 알겠어요?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주택 서비스 보고 계셔요? 그럼 물리적 주택은 분석하기가 쉬워, 어려워? 주택 질적, 양적, 이질적이죠? 동질적 상품 형성이 어렵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 어렵습니다. 자기요인이 되므로 주택 서비스라는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동질화시키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분석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프린트 1번에 그 지문이 보여요. 1번을 보시면은 물리적 주택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 분석 쉬워 곤란해. 빨리 튀어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중간에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주택의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끊으세요. 거기까지. 끊고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끊으셨나요? 그럼 뒤에 질문을 보세요.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이죠? 그럼 이건 분석 안 된다, 분석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해하셨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나오고 끊겼거든요. 그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보면은, 49페이지 보시면 주택 수요와 수요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개념상이에요. 다르다는 것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택 소요나 주택 소요, 수요다. 자, 소요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에요. 무주택 서민들은 잠재 수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을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을 갖추지 못하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돼요. 정부 개입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정부 개입이 필요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하지라는 니즈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주택 수요는 개입할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유효 수요를 얘기를 해요. 주택의 유효 수요. 자, 이거는 중상층 이상이에요. 그럼 중상층 이상이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 유효 수요라면 정부가 개입한다, 개입을 안 한다. 경제 상황에 이제 우리 시장에 맡기겠죠, 그죠? 그럼 둘 중에서 개입하는 건 어디죠? 소유에 개입하겠죠. 그럼 이거는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한테 생존 수단으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책상 개념에 개입을 해야 되죠. 우선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얘기를 할수 있어요. 보험자리주택이나.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죠. 주택시장 정책의 경제적 어떤 시장 활동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가 존중한 거지 정부가 중상층에서한테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민간의 신규 아파트 분양 같은 거예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개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만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저량과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이제 우리가 그 1번 문제는 이제 마무리할 텐데 주택은 유량만 있어요? 저량도 있어요. 저량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량 저량을 빨리 푸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예전에 말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A 지역에 주택이 지금 100채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다.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 자, 그러면 현재 존재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그러면 저량이죠. 그럼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그럼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근데 주택이 다이차 있을까요? 그 안에 공가가 돼 있을 수도 있을까요?
10채가 공급하면 90채가 사람이 살고 있죠. 보유하는 게 주택 저량이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이 150채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2019년 12월 31일 날 보면. 자, 이건 따로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거는 시점입니까? 이건 기간입니까? 기간. 신규가 들어왔죠? 신규에 50채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요거는 1년 동안이니까 주택 저량이에요? 주택 유량이에요?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유량 공급량이 50채지만 다 분양이 됩니까? 미분양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만 사람이 보유하는 양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가격이라는 주택이 자체가 단기에 공급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수요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단기양은 저량이라는 얘기죠. 신규가 못 늘어나니까. 그런가요? 장기는 신규가 들어오죠. 그러면 장기양은 무슨 양이다? 유량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유량뿐이 아니라 저량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정의가 나왔었는데 주택의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 주택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 수요량을 봅니다. 공급량 수요량 그 다음에 공급량 수요량을 본다면 일단 수요는 사는 거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하거나 구매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급이라는 게 중요한 건 저량이라는 자체의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이죠. 그런가요? 현재 존재하는 양인데 자, 유량은 그냥요. 신규로 생산이 됐죠. 그래서 이건 공급되는 양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갈게요. 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 49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이 그냥입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양입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량의 공급량은 이제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생산된 주택이기 때문에 또 유량의 공급량을 또 구성하기도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밑에 박스가 중요해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했죠. 이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1,500만 채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몇만 채가 공가예요. 그럼 몇만 채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요게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노릴 수 있겠죠. 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기출지원이 안 바꾼다는 거는 의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강사들만 좀 바꾸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꼭 믿지 마시고 반드시는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넘겨보세요.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질문이 안 나왔었는데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공급되는 양이 공급량이고 보유하는 게 수요량이죠? 그럼 만약에 2017년 한 해 동안 1,500채가 주택이 공급됐다는 건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몇 채가 미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몇 채가 수요량이 되겠어요? 1,400채가 수요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유량저량이라는 자체가 단기 공급과 장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단기양은 아까 단기는 100채가 안 늘어났잖아요. 그럼 단기는 그냥입니까? 이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입니까? 완전 수직이 돼요. 그런가요?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50채가 지어졌습니까? 가능하죠. 그럼 공급 곡선이 그냥이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오늘 프린트 1번 문제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아실 거예요.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하셔야 됩니까? 5번으로 고쳤죠. 자, 3번은 당연히 지역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수에 유전하기 때문에 적정가격 도출이 용이합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자, 4번. 단기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장기는요? 유량이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5번이 맞죠? 주택시장의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5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갑니다. 자, 50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의 여가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여가와 무슨 여가가 있어요?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분리까지 보면 되는데요. 자, 다본 다음에 이제 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에요. 주택시장의 여가과정. 자, 우리가 순환과정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주택은 이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있습니다. 자, 고가주택은 이제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새 주택이에요. 신축입니다.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상위계층이라고 하죠. 상위계층. 근데 주택은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금이 갔습니다. 금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가주택. 저가주택이라고 하고, 자, 이걸 하위계층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하향여가라고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하향여가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신규 아파트가, 자, 고가가 저가로 되게 되면은, 왜 우리 재건축 같은데 분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계량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계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량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떠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얘한테 팔아버려요.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 되는 거죠.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해서 또 어떻습니까? 또이 지역 자체가 신규 아파트를 또 재건축, 재개발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가 재개발, 재건축 수선돼서 무슨 여가다? 상향 여가라는 거죠. 자, 항상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이두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의 여가과정은 밑줄만 그첫 번째 보시면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번함에 따라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향 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소득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저가주택 안 찾겠죠. 수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에 저수출 주거 지역의 주택 보유 동안 가치 상승보다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가 발생하겠죠.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기출이에요. 자, 하향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됐죠. 그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상향이 되면 주거의 질을 또 개선시킬 수 있잖아요. 공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가가 집이 비어있는 것이 여가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비어있어야지 이사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주거분리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만약에 이제 얘가 저소득이다 보니까 정부가 불량주택에 대한 걸 이제 보조금이나 실질소득을 높여주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래야지만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주거분리라는 겁니다.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는 이제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나눠지는 것이다. 이게 주거분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 아파트와 한 아파트에 대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되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인근 지역. 그래서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주의하실 게.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와 저를 나눈 것이지 어떻게 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 지역이지 주거와 상업을 나눈 게 아니죠. 용도별이에요. 소득 계층별이에요. 계층별 나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냐면, 들어보시면. 만약에, 자, 이렇게 원래 고소득층에 살고 있는데 금이 가면은 계량비용이 들어가죠. 자, 그럼 계량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계량비용이 막한 2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은 1억밖에 안 올라갔다 봐봐요. 그럼 계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떠나죠, 그죠? 떠나고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물을 침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질적인 게 침입이죠. 그럼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면 하향여가가 돼버려요. 무슨 여가 된다? 하향여가. 그러면 자 주택을 안 고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럼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들어지겠죠. 그럼 정해복합입니까? 부해복합입니까? 부해복합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반대죠. 반대여서 자 이렇게 저소득층이 있어요. 자 금이 갔습니다. 계량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계량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계량비용이 뭐 한 1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주택 가치 상승분은 3억이 올라갔어요. 계량하시겠죠. 얘네 떠나겠죠. 누가 들어오죠? 고소득층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고소득층으로 바뀌는 건 무슨 여가? 상향여가 되는 거죠. 상향여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이질적이니까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하향여가. 가격이 떨어지겠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공원이 들어서겠죠. 부해복합입니까? 정해복합입니까? 정해복합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짝꿍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은 자,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옆에서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점수도 떨어져요. 그러면 기장입니까? 내가 할인됩니까? 할인돼요. 근데 고소득층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모의고사인데 막, 3, 4월 달이 됐는데 막 평균이 7, 80점 돼요. 그죠? 그 재수생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들러붙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여러 가지 소수도 주죠? 그러면 할증이 되겠죠? 그죠? 할증.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 거래됐죠? 그죠? 그럼 이건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그럼 얘는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기 원하기 때문에 할증 거래를 원하겠죠? 그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자, 요게 이제 불량주택이 돼버렸어요. 극히 열악됩니다. 주거 수준이. 그래서 불량주택이 돼버린 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주택에 대한 문제일까요? 저소득 때문에 그럴까요? 저소득이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원해요? 저가주택을 원해요?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죠. 그럼 시장이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원인은 시장의 실패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해설해 보시면 그걸 유식하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잘 배분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원인은 그냥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대책은 철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죠. 개념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된 현상이고 도시 전체 및 근린지역에도 발생하고요. 자, 정해복합, 외부복합 발생해서 가치 상승이 더 크면 그냥이요. 정해복합이요. 계량비용이 크면은 부해복합이 발생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고급은 계속 고급으로 저급은 계속 저급으로 남겠죠. 자, 4번이 그대로 이제 기준이 나왔었는데 정해복합은 긍정적이죠. 우리한테 편익을 추구하죠. 부해복합은 그냥입니까? 피해입니까? 피하려는 동기가 비롯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번에 보시면은, 자, 박스 밑에. 저소득층 가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함으로 가능한 한 경계지역 왼쪽에 이동하려 한다. 그럼 고소득층 가구는 그 반대의 경우를 보이기 때문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할증이 붙고요. 오히려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이 거래가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침입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지역 기능이 다른 형태의 기능이 유입되면서 고소득층 주거과 저소득층 주거의 경계에 각각 주택이 존재하는데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인접해 있는 주택의 유지급이 관리비가 어렵게 된다. 그럼 관리비용이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되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주택이 하향되어야 되니까 아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하향영화는 누가 들어가죠? 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고가 저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토지용이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돼서 다른 종류의 변화로 가는 것을 천이계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불량주택은 원인이 자 소득 문제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죠.
과정입니다. 대책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주택이에요? 소득무제예요.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주택시장의 여가현상 및 주거분리 가능성에도 오는 것은 주택의 하향여가는요, 적가택 수요가 감소됐을 때요, 증가됐을 때 하향여고고요. 2번이 정답이죠.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해복가는 편익을 추구하죠. 근데 부해복가는 피해죠. 그럼 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비롯되겠죠. 3번, 고소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층 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증이 되겠고, 저소층 주거와 인접한 고소층 주택은 할인이 되겠죠. 분양대 같은 저가주택에 생산되는 건 시장의 실패입니까? 자,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까? 그의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확인하고. 5번에 그 주택 자체 그 자체의 문제입니까? 소득의 문제입니까?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넘겨볼게요. 페이지 5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52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주식이 또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죠. 부동산은 민감해요. 자, 여기 3년 있다가 전철이 뚫린대요. 그럼 3년 있다가 가치가 올라요? 지금 즉시 올라요. 그러면 정보가 즉시 반영되죠. 그래서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약성은 그냥이요. 이건 과거까지요. 과거.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에 공표된 거죠. 공표된 거고. 그 다음에 강성은 우리가 미래 정보까지 반영됐죠. 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이 기술적이죠. 근데 과거나 현재를 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쪽은 이제 우리가 과거가 포함이 되는데, 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정상 이윤이죠. 남들보다 더 얻는 이윤이 무슨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정상 이윤만 얻고, 그 다음에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약성률 쪽 시장은 과거까지만 반영됐죠. 약성. 그럼 약성으로 과거의 정보로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그냥이요 정상이윤만 얻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런가요? 근데 현실에 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입니까?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공표되지가 않았죠. 형제 미래 정보 얻으면 초과연도 누릴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중강성이 나왔죠. 대부분 기자입니까? 우리 부동산은 중강성입니까? 그럼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게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그 분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 어디 개발될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자입니까? 미래 정보를 알 수는 있습니까? 그럼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연을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 중강성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강성은 이론이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완전경제가 가장 부합하죠. 진정인민의 효율적 시장이라는데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 과거입니까? 자, 그러면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강성 무조건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요. 초과형 정상형만 나와야 되죠. 들어볼게요. 자,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 그대로 이제 떴는데 시험인데. 시장의 효율성이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 반영되는 걸 말하며,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약성을 쓰고 시작한 겁니다. 자,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됐죠. 그럼 과거를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게 기술이죠. 그럼 과거 정보를 기술을 하더라도 초과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부동산 주식 다 어디 시장이에요? 중강성. 그럼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됐다는 건 과거 현재까지 다 공표됐다는 거죠. 그럼 어느 회사의 영업실적 사업계획 같은 거는 그럽니까? 공표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과거도 포함됐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투자를 한다라도 초과연을 올릴 수가 없겠죠.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겠죠. 강성은 공표된 것이든 공표됐다는 건 과거 현재가 공표됐고 공표되지 않은 건 미래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 반영됐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연을 획득할 수가 없죠. 강성은 이론이죠. 진정한 힘이 효율적이로서 완전경제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럼 효율성에 대한 시장의 존재 형태의 효율성의 정도는 당연한 건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똑같아요 달라. 효율성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기출인데 거의 시험 문제는 4번 위주로 나옵니다. 4번. 4번을 넘지를 못해요. 4번만 푸시면 완벽합니다. 스타트. 4번은 1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시험에 도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게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 맞습니다. 자, 팁을 드려볼게요. 강성은 초과연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강성 무조건 초과연 얻기가 어렵습니다. 중간 안 읽어도 돼요. 자, 강성은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게 반영돼서 투자 분석을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연 얻기가 어렵다.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이 존재하는 건 나라마다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효율성 다르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약성은 기술적으로 한다는데 총은 얻기가 어렵다. 중강성도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것은 즉시 가게 반영되죠.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더라도 총은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